저희 집에 폐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조언 구하려고 글 써봅니다.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. 일단 동생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 얘기를 시작할게요. 저희 집은 어머니 혼자 저희 두 자매를 키우시는 이혼 가정이에요.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셨지만 정말 사랑과 헌신은 최고로 받았습니다. 엄마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. 엄마는 나쁜 아빠라도 이혼한 게 못내 미안한지 늘 저희들한테 죄책감을 갖고 사세요. 다른 집처럼 평범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며 어쩌다 술 한잔 하시는 날에는 늘 저희를 껴안고 오세요. 평일도 없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이 나이 때까지 명품백 하나 사지 않으셨지만 늘 저희한테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꼭 해주려고 하고 사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있으면 늘 해주려고 하세요.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못 살고 그러진 않아요.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제 동생은 중학생인데 엄마가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시다 보니 어린 나이에 큰일 겪게 했다고 더 미안해하세요. 특히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 더 미안해하시고요. 제 동생만 보면 늘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크게 야단을 못 치셨어요. 좀 오냐오냐 한 것도 있고. 그렇다고 저한테 소홀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. 제 동생이 유아 때부터 좀 손버릇이 나빴어요. 밖에서 그러지는 않는데 제 물건에 욕심을 잘 냈어요. 어리다 보니 언니가 갖고 있으면 자기도 갖고 싶었나 봐요. 하지만 그거 빼고는 심성도 여리고 친구랑도 잘 지내고 착했어요. 문제는 중학교를 들어가서부터예요. 평소에 저랑 좀 투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입학하는데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게 메이커 아니면 괜히 애들 사이에서 왕따라도 당할까 싶어서 알바비로 가방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. 첫 입학하고 나서 일주일쯤인가? 어머니한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. 뭐냐고 물었더니 동생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대요. 저는 이 나이 때까지 솔직히 유혹도 많긴 했는데 담배는 한 번도 안 폈거든요. 못 끊을 것 같아서요. 여튼 그 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외박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. 저희 집은 원래 외박이 안 돼요. 화장 떡칠하고 돌아다니고 학원도 빼먹고 학교에서 호출도 오게 됐어요. 근데 더 문제는 3개월 전쯤부터 남자친구 하나를 사귀어서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진짜 그냥 심한 쓰레기인 거예요. 잠시 남자친구 설명을 해보면 보호감찰은 기본에 대안학교 다니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교도소에 있대요. 삥뜯기도 잘하고 저번엔 오토바이 훔쳐서 내다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원 갈 수도 있댔어요. 중학생이고요. 손버릇도 더러워서 동생 때린다는 말도 있어요. 그 친구랑 사귄 후부터 가출을 시작하고 막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엄마한테 시발년 강아지 닥치라 좀 나가라 죽고 싶다 죽든가 등 진짜 폐륜적인 온갖 말이 다 나왔어요.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. 엄마가 화나서 얘 폰을 뺏었는데 폰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엄마 팔 잡아당기다가 엄마 손가락이 잘못됐는지 지금 엄마가 새끼손가락이 안 움직인대요. 저번에는 아침부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누구냐고 물었더니 경찰이랑 동생 친구래요. 놀래서 엄마를 불렀는데 동생이 시내에서 술 처먹고 정신을 잃었대요. 그래서 경찰이 일일이 태워서 왔는데 애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엄마가 119를 부르고 동생 링겔을 맞추고 집에 왔어요. 집에 올 때 엄마가 못 업으니까 삼촌을 불러서 업어서 집까지 들어왔는데 얘가 병원에서 정신 잃은 상태에서 소변을 봤대요. 술 먹고 미쳐서요. 엄마가 집에서 울면서 얘 옷 벗기려고 하는데 애가 쌍욕을 하는 걸 삼촌이 듣더니 동생을 좀 때렸어요. 그래도 동생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. 또 열받았던 건 동생이 가출을 했을 때 엄마가 동생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지네들끼리 엄마를 비웃으면서 엄마 뺑뺑이만 시켰다네요. 더 열받는 건 동생이 그걸 옆에서 다 듣고 있었대요. 이제 학교 유급될 지경이고 엄마 지갑에 손대는 건 기본에 엄마한테 쌍욕까지예요. 근데 이제 중1이에요. 저번에는 친구들이랑 집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고 가출해놓고 집에 들어와선 배고프다고 치킨 시켜달라 하고 염치도 없어요. 친구들한테 돈 빌려놓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손도 빌리고 아침마다 등교 시간에 동생이랑 엄마랑 싸우는 걸 듣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나 미치겠어요. 시발 꺼져 닥쳐 이게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뭐라 하고 싶어도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. 계속 저보고 동생 감싸주래요. 몰래 돈도 주라면서. 전 진짜 이제 얘 꼬라지 보기가 싫어요. 어떡하면 좋을까요? 진짜 이러다가 엄마가 화병 걸려 돌아가실 것 같아요. 매일 밤마다 술 마시면서 우세요. 어떻게 해야 동생이 변할까요?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